아, 힘들 텐데요, 지금. 초콜릿 선수가 체력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초콜릿 김가영의 하나 카드. 초구 뒤돌리기로 갑니다. 야, 짧게 나가네요. 예쁘게 가네요. 아, 점점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초콜릿 선수를 힘나게 하는 방법은 김가영 선수가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김가영 선수 잘해주잖아요. 옆에서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뱅크샷을 성공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앞돌리기 대회전 형태인데요. 좀 넉넉하게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 앞돌리기. 자, 좋습니다. 김가영 선수는 뒤돌리기로 갑니다.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좋아요.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승운에 포함이 되거든요. 공이 작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렇게 공이 살짝 맞는 것도 저 사이 공간으로 뺄지 아니면 저 코너를 돌릴지 일목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갑니다. 좋습니다. 골 선수 그래도 멋진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일목적 골을 아예 두껍게 스핀볼 형태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두께 컨트롤이 된다 치면 너무 무리한 두께를 쓴다기보다는 저 일목적 골을 저렇게 돌려내는 게 좋겠죠. 장단샷. 자, 각도 나쁘지 않고요. 갑니다. 성공. 김가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점. 역시 김가영 선수가 좋은 공격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줘야 될 때 해주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스치듯이 얇은 두께를 치려고 하는 거죠. 초콜릿 득점 됐습니다. 아, 멋진 득점이네요. 연속 득점 좋습니다. 7점. 초콜릿 선수 저 좀 약간 무표정한 표정에서 좀 체력이 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 뭐 김병호 선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군요. 뒤돌리기 득점. 오랜만에 서현민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서현민 선수의 득점. 이제 최혜민 선수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갈 수 있는 배치가 하나 왔어요. 뒤돌리기 갑니다. 성공. 첫 연속 득점에 웰랭킹 있습니다. 최미 선수가 이제는 챔피언의 느낌이 있죠. 네, 표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래 보여요. 타임아웃에 웰컴 더 추그레. 자, 지금 저 대회전을 쳤을 때 저 사이 공간으로 빠지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좀 얇게 만들어내기도 좀 좀 길게 만들어내기도 좀 짧게 만들어내기도 어려워요. 횡단이나 비껴치기로 가나요? 비껴치기로 갔네요. 비껴치기.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3득점. 유로이마지 선수가 놀랐어요.
지금 비켜치기가 난이도가 좀 높은 비켜치기였거든요. 좀 얇은 두께 선상에서 내공의 회전력을 좀 맥시멈을 살려줘야 되는 배치였어요. 서현민 선수는 예 멋지게 성공했고요. 야 비로이마이 선수가 한번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아, 다음 배치가 또 어려운데요. 자 옆 돌리기 정확한 3쿠션 지점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옆 돌리기 샷 아~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최민 선수가 한 건 해주네요. 네. 7대5로 추격합니다. 야, 최민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해설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최민 선수의 저 볼터치감, 그 스트롱 느낌이 정말 좋죠. 제가 느끼기엔 진짜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최고입니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트롱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참 가속되는 느낌도 좋고 정말 좋습니다. 옆 돌리기 자, 코너 돌아서 브라보. 정확합니다. 아, 좋아요. 오 흐름을 탔어요. 파이런 5점. 이렇게 되면 4세트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서현민 선수의 멋진 옆 돌리기 득점. 그리고 아주 얇은 두께를 치겠다는 건데요. 자, 지금 두께가 조금은 두껍게 맞았지만 회전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들어왔어요. 네. 최민 선수 대단하네요. 자, 조금 두껍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원쿠션의 회전력이 원과 투쿠션 이후 내려오면은 무조건 키스가 되게 위험해지는 공이거든요. 얇게 끌어갖고 키스 타이밍을 빼고 각도 만들어 냈습니다. 네. 아, 초콜루의 아. 부진을 김가영 선수가 메워주고 있어요. 아, 잘 쳤네요. 지금 앞돌리기는 참 잘 쳤습니다. 1점 남아 있습니다. 이 공을 세웠어요. 마무리합니다. 자 이게 살짝 오오. 빠지면서 뱅크샷을 줍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초콜루의 공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아. 라인이 잘 맞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이게 빗나가면서 상대에게 위기를 상대에게 찬스를 만들어줬네요. 네. 투뱅크샷 들어갑니다. 아. 역전승 역전. 서현민 최혜미 역전을 만들어내네요.